커다란 솥에서 먹음직스런 카레가 익어갑니다. 위생장갑에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정성스레 도시락을 싸고 있습니다. 속초시 청소년 상담센터 상담교사들이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전달할 점심 도시락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센터를 찾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상담교사들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늦어지면서 각종 지원을 받고 있던 취약계층 학생들은 더욱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습니다. 도시락은 상담을 위한 수단입니다. 아이들이 집에 머물면서 또 무기력감이나 우울감 등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가 그런 심리지원이나 위기지원 또 복지지원이 저희의 또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락을 매개로 우리 아이들을 만나보고 답답함이 극에 달한 학생들도 찾아오는 상담교사들이 반갑습니다. 학교 가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 계약이 벌써 네 차례 미뤄졌습니다. 언제까지 미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초시 청소년 상담센터는 오는 3일까지 계획했던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 사업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가장 큰 걱정은 올해 수능을 앞둔 취약계층 고3 학생들입니다. 집중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과 장비가 없는 학생들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좀 계속 계약이 늦어지니까 고3인데 이제 많이 불안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박건상입니다.